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프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카비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카비 되고 싶네요. 47번째 카프 채널 콘텐츠는 루이스 칸의 솔크 연구소입니다. 솔크 연구소는 보통의 모더니즘 건축가였던 칸을 단번에 꼬르부제 이후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로 부상케 해준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전의 콘텐츠에서 리처드 의리 연구소에서 칸이 서브드 스페이스와 서번트 스페이스, 연결의 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만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리처드 의리 연구소는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솔크 연구소는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뷰는 20세기에 출판된 대부분의 건축 잡지에서 한 번 이상은 표지로 다룰 정도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가서 봐도 이 뷰는 정말 멋지다 못해 이상하게 성스러운 감정까지 생겨서 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데 왠지 재지은 느낌까지 듭니다. 여기를 가시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 중정, 즉 코트야드 공간을 잠시 앉아서 구경해 보세요. 제가 원래 멍때리는 재주가 없는데 여기 앉아서 태평양을 바라보면 알게 모르게 이 공간에 녹아듭니다. 생각보다 솔크 연구소는 전체 대지가 넓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이미 직원 차들로 꽉 차 있어서 결국은 도로변에 주차를 했습니다. 뭐 여기서 주차 위반을 딱지를 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 유리창으로 뜨거운 햇빛이 들어와 안이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주차된 대부분의 차들은 차 앞유리 덮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차한 곳에서 바라본 솔크 연구소입니다. 정말 멀리 있죠? 저기까지 걸어가는 것만 해도 한 2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멋진 솔크 연구소로 떠나보겠습니다. 이쪽이 솔크 연구소 북쪽 측면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연립주택단지처럼 보이죠? 설마요. 솔크 연구소 서측 정면입니다. 대학 다닐 때 솔크 연구소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에 이 풀과 낙서대를 보고서 솔크 연구소와 다른 공간인 줄 알았습니다. 창피하게 시리. 솔크 연구소 가운데 코트야드에서 북측 연구동입니다. 참 독특한 디자인이죠? 이쪽은 남측 연구동입니다. 같은 디자인의 연구실 타워들이 반복되어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묘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는 남측 측면입니다. 북측 측면과 마찬가지로 매우 단순하게 보이죠? 그런데 막상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도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공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동측 배면, 즉 전체 솔크 연구소의 뒤쪽입니다. 여기서는 뒤쪽 전체 사진을 못 찍고 이렇게 남측 연구동과 북측 연구동을 따로 찍었습니다. 데칼코마니 마냥 북측과 남측 연구동이 닮아 있지만 공간적인 풀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분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기는 북측 연구동에서 서쪽 끝에 있는 연구실 유닛입니다. 솔크 연구소에서 서측으로 접근하면 맨 처음 접하게 되는 북측 연구실 유닛이 바로 여기입니다. 콘크리트 벽체와 티크 목재 판넬을 조합해서 만든 벽체는 인상적이긴 한데 여기 태양빛이 장난이 아니라서 티크 목재 판넬이 모두 바래져 버렸습니다. 아래쪽은 이렇게 사선으로 열려져 있는 필로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노출 콘크리트는 정말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 시공된 라토레트 수도원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매끈하게 노출 콘크리트가 나왔지요. 그래도 필로티 아래쪽은 햇빛이 들지 않아서 티크 목재 유리창과 갤러리 창 등은 원래의 나무 색감이 이렇게 비교적 잘 남아 있습니다.
반면 햇볕에 노출된 티크 목재 파넬의 외부 마감은 정말 너무 손생되어 있지요. 뭐 이것도 나름대로 빈티지에서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60년을 가까이를 버틴 게 도리어 신기하네요. 이것이 북측 연구동에서 실험실과 연구실 유닛을 연결하는 계단 코어입니다. 정말 복잡하게 디자인되어 있죠? 노출 콘크리트를 마치 모형제로처럼 자르고 붙여서 마치 레고블록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계단 코어를 내려가면 실험실과 연구실 유닛 사이에 이렇게 썬큰 가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썬큰 가든이란 지하에 하늘로 열려진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측 정면에 있는 테라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때만 해도 해외답사 초창기라서 뻔뻔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저 야외차에 앉아서 태평양을 잠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그때만 해도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 기회를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낙수도 옆에는 블록 스타일의 체어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체어들의 재료는 트레버틴 마블이라는 석회화된 대리석입니다. 트레버틴 대리석은 코트야드의 바닥재뿐만 아니라 테라스의 바닥, 풀과 낙수대 등에 사용되어서 칸의 작품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솔크 이후 칸은 트레버틴 대리석을 노출 콘크리트와 병치하여 그의 대표작에 자주 사용합니다. 이 정면 테라스만 봐서는 그 위의 코트야드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를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한 번쯤은 꼭 저기 앉아서 태평양 물끄러미 봤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또 드네요. 이제 코트야드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테라스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풀이 하나 있습니다. 답사를 갔던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강렬한 햇빛과 투명한 풀의 물, 그리고 트레버틴 대리석이 너무 잘 어울려 발이라도 여기에 한번 담궜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풀의 위치에서 태평양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근처에는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는 안 찍겠지만 잠시 있으면 이 시야에 패러글라이딩이 눈에 잡힙니다. 이때 패러글라이딩을 안 배운 것이 좀 한이 되었습니다. 제가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 있었다면 하늘에서 솔크 연꽃을 보는 것도 정말 멋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측 연구동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먼저 남측 연구동 맨 서측에 있는 코어와 연구실 유닛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측 연구동 서측 끝에 서서 한번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 가운데 보이는 건물 근처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저기에 간단한 식사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러글라이딩도 저기서 탑니다. 이번에는 실험실과 연구실 유닛을 연결하는 계단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 테라스에서 좀 더 남측으로 내려가면 지하층인 썬큰 가든에서 맨 위 4층까지 이어진 전체 계단 코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썬큰 가든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노출 콘크리트는 생각보다 시공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노출 콘크리트에 틀이 되는 거푸집을 완벽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마감이 엉망이 돼서 보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감싼 면이 저렇게 틈이 벌어지면 노출 콘크리트를 만들 때 거푸집을 설치하는 것이 정말 복잡해집니다. 이제 위를 볼까요? 남측 연구동의 연구실 유닛 중 하나입니다. 1층과 3층의 공간은 연구실이 있지 않고 이렇게 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2층과 4층만 연구실로 쓸 수 있게 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만들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비워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층과 3층이 비어져 있는 것은 실제로 실험실의 층고가 연구실 유닛의 두 개 층을 합쳐 놓을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지상으로 곧바로 나가려면 연구실 유닛에서 1층 공간은 비워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3층 공간까지 비워둘 필요는 없었는데요. 실험실의 복도 난간은 꽤나 재미있습니다. 일부러 난간을 그냥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틈을 내고 끊어서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지만 이런 소소한 디테일이 솔크 연구소를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연결되던 코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계단 코어는 따로 분리되어 있고 1층과 3층의 실험실과 연구 유닛을 잇는 공중 복도가 더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계단 코어 벽체는 전체를 덮지 않고 계단을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감싸고 나머지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연구실 유닛 3층의 비어져 있는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층의 벽체는 멋진 풍경 쪽으로 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라본 북측 연구동 유닛입니다. 정말 레고 블록으로 만든 건물 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것은 1층 실험실과 연구 유닛을 연결하는 복도에서 썬큰 가든을 내려다 본 것입니다. 실험에 지쳐서 저런 썬큰 가든에서 휴식을 취한다면 참 꿀맛 같을 것 같지 않나요? 이제 솔크 연구소의 정점인 코트야드를 보러 가겠습니다. 코트야드에서 남측 연구동을 바라본 것입니다. 입방체의 연구실 메스에 사선으로 열려져 있는 메스가 더해지면서 마치 서양 고대 그리스 신전의 기둥 열조와 같은 느낌이 납니다. 코트야드 가운데에서 태평양을 바라본 것입니다. 대칭으로 두 개의 연구동이 좌우에 배치되어 있고 코트야드 가운데에는 수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공간은 정말 신성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아무데나 막 가는데 이 공간은 이상하게 기가 눌려서 공간을 가운데로 가로지르지도 못합니다. 뭐랄까 침범하지 못하는 신성의 공간? 그런 느낌입니다. 수로에 최대한 밀착해서 보는 시각도 멋집니다. 수로의 시작이 되는 파운틴도 코트야드의 바닥과 수로 모두 트래버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래버틴 대리석은 질감 자체도 독특하지만 묘하게 노출 콘크리트와 컬러의 조화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간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곳은 남측 연구동에서 맨 동쪽 끝에 있는 유닛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남측 연구동에서 동쪽에 위치한 유닛입니다. 맨 동쪽 끝에 유닛은 연구실이 한 층에 하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가 한 층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유닛에 붙어 있는 썬큰 가든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이 썬큰 가든은 편합니다. 여기서 솔크 연구소에서 답사하러 온 이후 처음으로 야외 의자에 앉아서 한번 쉬어봤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도 한담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국 분이더라고요. 여기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러 쌩깠습니다. 사람들이 없기에 몰래 지하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솔크가 생물학 연구소라서 그런지 냉장고 같은 것이 이렇게 복도에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빈틈이 안 보일 정도로 설비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실험실의 층고가 높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 설비들이 모두 실험실로 들어갈 테니 슬라브와 천장 사이의 공간이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3층 복도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햇빛으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가 가장 선명하게 남는 건축 재료 중 하나가 노출 콘크리트입니다. 저 계단 연결 코어를 보세요. 강렬한 햇빛을 통해서 생기는 그림자와 도화지를 가위로 오르는 것 같은 계단 연결 코어의 벽들이 구분이 안 날 정도죠. 여기 유닛의 3층 공간도 올라가 보아야겠죠. 사선으로 놓여진 벽체와 그 사이에 밖으로 그냥 오픈된 공간 사이로 보이는 북측 연구동이 참 멋지게 보입니다. 고개를 내밀어서 보겠습니다. 사선의 벽체 때문에 이쪽으로 고개를 내밀어서는 태평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이 보이는 다른 쪽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았습니다. 강한 햇빛 때문인지 코트야드의 트래버틴 대리석과 노출 콘크리트의 벽체들이 같은 재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북쪽에서 파운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썰코 연구소는 그냥 방문객에게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것도 그럴 것이 썰코 연구소의 위치가 꽤 외져 있으니까 그럴만도 합니다. 3층에서 다른 유닛의 3층 공간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쪽에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같은 위치에 오픈된 벽들이 연달아 오픈되어 있어서 그런 착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단 코어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계단 코어는 그냥 노출 콘크리트 외의 재료는 조명과 난간밖에 없게 아주 단순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계단 코어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다 보면 저렇게 직사각형의 긴 벽면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틈으로 선큰 가든을 비롯해서 다른 공간들이 엿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틈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될 수도 있는 계단 코어 내부 공간이 매우 다채롭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계단차 아래도 이렇게 길고 좁게 트임이 있어서 계단 코어의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과 2층의 개인 연구실은 1층이나 3층 연결 복도가 아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각각의 연구실 현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연구실의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했습니다. 어떻게 개인 연구실 접근하는지 계단 코어 전체로 볼까요? 그런데 약간 히키코모리를 양산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만일 서브드 스페이스가 주 공간이라면 디자인적으로도 서브드 스페이스의 디자인이 더 강조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솔코 연구소에서 공간 디자인의 정점은 서브드 스페이스가 아닌 부공간이라고 일본이 번역한 서브드 스페이스입니다. 지하층 선큰 가든에서 계단 코어 부분을 바라본 것입니다. 외칸은 서번트 스페이스에 자신의 디자인적 역량을 쏟아부어서 햇빛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빛과 그림자를 통해 자신의 디자인적 어휘를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일까요? 물론 햇빛을 통해 만들어진 그림자로 모더니즘 건축 공간을 더 다채롭게 만든 건축가는 칸이 처음이 아닙니다. 모더니즘 건축의 시작인 르 코르뷔지에는 이미 라뚜레트 수도원 등에서 이처럼 빛과 그림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칸은 코르뷔지를 동경하고 있었지만 그의 발자취를 그냥 따라가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칸은 빛과 그림자란 용어 말고 다른 디자인 어휘를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칸은 그래서 살짝 그림자란 용어를 침묵으로 바꾸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디자인을 현상학적 디자인에서 형이상학적인 디자인으로 그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빛과 침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기서 잠깐 멈추고 좀 더 썰코 연구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썰코 연구소는 코트야드뿐만 아니라 건물의 외측에도 선큰 가득이 있습니다. 여기는 썰코 연구소의 남측 측면입니다. 여기가 바로 외측에 있는 선큰 가든입니다. 남측 외측에 있는 선큰 가든입니다. 똑같이 북측 외측에도 이런 선큰 가든이 있습니다. 정말 직원 복지를 위해서 휴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았네요. 썰코 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너스 솔크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연구 환경을 연구원들에 제공하기 위해서 기계 설비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환기구가 이렇게 거대해졌네요. 멀리서 보았을 때 이 환기구가 건물인 줄 알았다니까요. 솔크 연구소는 리차드 의료연구소만큼 보완이 되어 있기에 내부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복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감지덕지합니다. 저는 남측 연구소 복도 공간만 주로 훑었습니다. 이 출구가 1층 복도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코트야드 쪽으로 가는 복도 공간이고요. 여기는 코트야드 쪽 복도가 아니라 남측 외부 실험실 복도입니다.
내부를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은 제가 솔코 연구소 연구원이 되는 방법밖에 없네요. 한번 도전해 볼까요? 원래 솔코 연구소는 지금 건물 이외에도 칸이 계획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실현이 안 되었네요. 대신 외부에 햄슬리 차라터블 유전자 의학 센터가 있습니다. 햄슬리 차라터블 유전자 의학 센터에서는 몇 컷 찍기는 했는데 특별한 게 없어서 더 이상 소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칸이 솔코 연구소를 위해서 디자인안이 더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칸이 계획으로 남긴 것과 함께 소개하는 콘텐츠를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솔코를 따라보는 게 좀 아쉬워서 칸의 서번트 스페이스와 서버트 스페이스가 솔코 연구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코 연구소는 이렇게 실험실과 연구실인 서버트 스페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코어랑 복도인 서번트 스페이스가 중간에 있어서 이들을 연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각실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서번트 스페이스와 서버트 스페이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관점, 즉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서번트 스페이스와 서버트 스페이스인 공간이 뒤집어집니다. 기능적인 충족을 위해서 실험실과 연구실은 가장 기본적인 공간 디자인이 들어간 반면 코어와 복도는 썬큰 가든과 연계되어 빛과 그림자를 적용한 형이상학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상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실험실과 연구실이 서번트 스페이스가 되고 서버트 스페이스는 코어와 복도 그리고 썬큰 가든이 비서인물이 되는 겁니다. 즉 상징적인 관점과 기능적인 관점으로 솔코 연구소의 공간 계획을 비교해 본다면 상징적인 관점은 빛이 되는 것이고 기능적인 관점은 침묵이 되어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동양의 음행 사상처럼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것처럼 같은 공간이 상징적인 관점에서 서번트 스페이스가 되기도 하고 서버트 스페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칸의 딸인 알렉산드라 팅은 칸이 동양의 음향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콘텐츠로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이제 끝으로 가는데 좀 머리를 식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한 근처에 멋진 벨라비스타 소셜 클럽 앤 커피라는 야외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는 패러글라이딩의 성지 같더라고요. 여기서 간단한 점심과 커피를 마시는데 바로 옆에서 이렇게들 패러글라이딩을 탑니다. 정말 여기 가면 패러글라이딩을 배우고 싶어진답니다. 저 태평양 위를 날아다니고 싶어지거든요. 이 멋진 솔코 연구소를 칸의 아들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돌아다니네요.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서 다 늦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앞마당에서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한을 풀어보려는 것일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와 레이첼이었습니다.